우리 몸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들은 컴퓨터처럼 작동한다. 그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는 뭐가 있다? 네, 프로그램이 깔려있다. 그 프로그램을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부른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우리가 켜줄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라는 프로그램도 클릭을 해서 켤 수도 있고 그리고 끌 수도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클릭하는 건 누가 해요? 그건 우리가 해요. 유전자를 클릭을 누가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클릭할 수 있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프로그램. 근데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클릭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모르는데, 나는 클릭할 줄도 모르는데 그 유전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해요. 놀랍죠? 그 유전자를 켜고 끌려면 누군가가 클릭을 해야 돼. 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깊이. 아, 그래서 유전자는 그 상태도 변할 수 있고, 유전자의 상태가 변한다는 말은 꺼진 유전자가 켜질 수도 있고, 켜졌던 유전자가 꺼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전자가 망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돼서, 유전자가 망가지면 유전자가 변질돼서 세포의 성질이 변해요. 그런 세포들을 무슨 세포라고 그래요? 암세포라고 그런다. 네. 또는 모양은 변질되지 않아. 암세포는 모양도 완전히 변질이 되어버려요. 세포 모양도. 근데 모양은 안 변해도 뭐가 변할 수도 있어요? 그 세포 속에 유전자는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안 하던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자가 면역성 질병. 그렇죠. 본래 정상적이던 T세포가 옛날에 안 하던 짓을 하는 이상한 T세포가 돼요. 그래서 그 T세포가 그 안에 있는 유전자가 변하면 어떤 T세포로 변할 수 있다? 나를 공격하는. 내 갑상선을 공격해서 갑상선염에 걸리게 하고 내 관절을 공격해서 관절염에 걸리게 하고, 가만, 옛날에는 그런 병이 왜 생기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T세포가 변한 거야. 변해가지고 그 변질된 T세포가 나 자신을 공격을 해요. 와. 그렇죠. 그래서 내 변질된 T세포가 내 몸의 어떤 부위를, 어느 부위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져. 갑상선을 공격하면 갑상선염이라고 부르고, 또 목은 세포, 목은이라는 건 머리 뿌리죠. 그렇죠? 이 머리카락 뿌리를 공격하면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머리카락이. 빠져요. 그래서 원형 탈모증. 콩팥을 공격하면
자가 면역성 신부전증. 간을 공격하면 자가 면역성 간염. 예. 골수를 공격하면, 예를 들어서, 적혈구를 공격해서 적혈구를 자꾸 파괴하면, 예. 재생불능성 빈혈. 예. 또는, 변질된 T세포가 백혈구들을 공격하면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을 공격하면 혈소판 감소증. 뭐, 변명이 수도 없이 많아요. 자가면. 왜, 그래서 세포 속에 있는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주는 유전자가 어떻게 변질이 되냐, 어떤 세포가, 유전자가 변하냐에 따라서 그 병명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모든 질병은, 예를 들어서 우울증도 우선 뭐 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우울증이 돼요? 우울해지면 기쁘지 않잖아요. 왜 안 기뻐? 예,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지고, 꺼져서 잘 켜지질 않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평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안정되게 해주는 물질, 세로토닌. 늘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우울증에 걸려. 그래서 내 마음의 병, 뭐 우울증 같은 마음의 병을 비롯해서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것이다. 이것을 언제 확실하게 밝혔냐고 하면 2003년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2003년도에 과학자들이 뭐를 만들었어요? 유전자 지도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 보면, 자, 2003년 4월 15일, 여기에, 인간 유전자, 게놈은 유전자라는 말을 이제 학술적 용어로 게놈이라고 합니다. 인간 게놈 지도 사실상 완성이 되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미국 인간 국립 인간 게놈 연구소 소장 프란시스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더 빨리 완성됐다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한때, 누구 많이 읽어볼 수 있었던, 신 많이 읽어볼 수 있었던 생명의 책, 유전자가 생명의 책이에요. 생명의 책을 이제는 누구도, 인간도 읽을 수 있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아, 우리 인간도, 인간 과학자들도 우리 유전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은 유전자가 뭐란 말이에요? 글자라는 거예요. 읽을 수 있는 글자라는 거예요. 이야, 놀랍지 않아요? 컴퓨터 프로그램도 알고 보면 뭐예요? 글자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그래서 컴퓨터 전문가들은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린 못 읽어. 우린 전문가가 아니라서. 왜 못 읽어요? 우리는 안 배워서 못 읽죠. 그럼 배워야 돼. 예. 컴퓨터 글자는 어떻게 써져 있어요? 0하고 1밖에 없어. 우리 눈을 보면 맨날 0, 1밖에 안 보여.
그렇죠. 그런데 컴퓨터 전문가들은 차 읽을 수가 있어요. 오. 여러분, 세포,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라는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 유전자도 글자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깔려있는 유전자라는 프로그램은 누가 클릭을 할까? 그 질문하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깔려있는 프로그램, 유전자가 우리 과학자들이 이제 읽을 수 있는 뭐구나? 글자구나. 글자라는 것은, 여러분, 누가 만들어야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글자라는 것이 그냥 우연히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어때요? 만들어야 돼. 거기서 문법도 만들고 다 만들어야 돼. 글자 모양도 만들고.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클릭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유전자는 글자다.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 누가 만들지 않으면 글자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게 이제 궁금해져야 돼요. 궁금해서 여러분이 이거를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아, 그렇구나. 그렇지. 그러면 결국 끝에 가서 어떻게 돼요? 아, 그러니까 내가 날 수 있구나. 여러분, 어쩌냐고도 그랬잖아요. 자, 유전자는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리고 또다시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회복될 수도 있다. 어떻게 한다면? 어떻게 한다면 그렇게 유전자들 변해요? 자, 여러분. 그거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데 왜 잊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변해요? Choice. Choice가 뭐예요? 선택.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해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절대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병원에 가면 유전자를 더 망가뜨려 놓습니다. 왜? 방사선 쬐고, 예. 네. 이렇게 되면 유전자 더 망가져요. 자, 여러분 핸드폰. 너무, 사용할 때 너무 밀착해서 사용하지 말라 그러죠. 왜 그래요? 뇌종양 생긴다고. 왜 그래요? 핸드폰에서 너무 강력한 전자파가 나와요. 여러분, 방사선과 전자파는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전자파라고 할 때는 방사선만큼 약하지 않은 거예요. 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핸드폰에서 전자파가 너무 센 게 나오면은 그 전자파가 우리 뇌 속에 있는 뇌세포의 유전자를 변질시켜요. 그래서 뇌종양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적어도 한 뼘 정도는 떼서 멀리서
왜? 전자파는 거리가 생길수록 쑥쑥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것보다 조금 떼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해요. 그래서 그건 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그 주의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이냐? 그거를 여러분이 알아야죠. 그렇죠? 어떤 선택이냐? 자, 여러분, 산돼지하고 집돼지가 있죠. 그렇죠? 아, 산돼지. 그렇죠? 어, 이게 주둥이가 길어. 그리고 뭐가 있어요? 예, 네, 이 송곳니가 있고, 예, 네. 아, 뭐 털도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집돼지는 송곳니도 없어요. 털도 부드럽고, 예. 네. 이게 본래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 여러분, 요즘 애완견, 반려견들 많이 키우잖아요. 다 개들은 뭐예요? 다 같은 거예요, 본래. 예. 네. 개 조상은 누구요? 늑대요. 늑대가 그런 수많은 개들이 됐어. 어떻게 해서? 교배를 시켜. 교배란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진돗개 사랑이도 흰색이에요. 저 사랑이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예를 들어서 열 마리를 낳았다 합시다. 그러면 전부 다 하얗게 아니 하얗게? 전부, 열 마리 다 하얄 수도 있지만은 그 중에 어떤 색깔도 나와요? 갈색도 나올 수 있어. 그러면 갈색하고 또 다른 엄마가 낳은 갈색하고 교배를 시키면 어떻게 해? 갈색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럼 또 갈색끼리. 그러면 나중에는 그 개는 갈색 개가 돼. 네. 그래서 작은 것끼리 하면 이제 강아지 작았죠. 그다음에 이제 털이 긴 놈끼리 붙이면 털 긴 놈이 생겨. 그래가지고 지금 수많은 강아지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다. 내가 원하는 특징끼리 그거를 또 알아봐서 또 저 강아지도 내가 원하는 그런 강아지구나. 그러면 같이 교배를 시키면 더 특징이 두드리지게 나온다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늑대가 이렇게 수많은 종류의 강아지가 되듯이 본래 집돼지도 무슨 돼지였어요? 산돼지였어요. 그러면 이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보면 알아요. 산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 산돼지가 돼요. 금방 산돼지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점점 이제 환경에 산이라는 야생이라는 그 환경에 적응해가면서 3개월 후에 또 새끼 낳고 그 새끼들이 또 3개월 후에 새끼 낳고 또 3개월 후에 새끼 낳고 그래서 한 3대나 4대쯤 되면 태어나는 점점 뭐가 돼가요? 산돼지가 되어요. 그 3대 4대가 지나고 나면 새끼 때부터 산돼지로 태어나 이제. 아, 그렇다면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하는구나?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이 외부적 환경도 우리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시겠죠? 영향을 미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외부적 환경 속에 사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사람들은 다 뭐 직업이 있고 뭐 삶의 터전이 있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좋은 환경에서 살 수는 없죠. 그러나 그 환경도 중요합니다. 외부적 환경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외부적 환경이 있다면 또 무선적 환경이 있을까? 네, 내면적 환경이 있어요. 내면적 환경. 자, 내면적 환경으로 말미암아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렇죠? 코끼리야, 요즘 들어왔어. 코끼리의 상아가 없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프리카 코끼리. 상아가 없는 코끼리들이 자꾸 태어나요. 본래 코끼리는 이렇게 상아가 있어야 돼. 암컷이나 수컷이나 다 상아가 있어요. 그래서 상아는 코끼리의 엄니로 먹이를 찾고 나무를 캐고 자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돼. 아,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최근에 상아 없이 태어나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뭐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유전자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상아가 나오려면 코끼리 몸 속에, 코끼리 세포 속에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야 돼. 그 유전자가 어떻게 돼버리면 상아가 안 나올까? 유전자 꺼져버리면. 자, 산돼지에 이 송곳니가 있는데, 집돼지는 결국 송곳니가 없어져요. 그 말은 본래 송곳니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는데 산돼지한테는 뭐예요? 그게 켜져 있어서 태어나면서 송곳니가 만들어지고 집돼지는 뭐예요? 그 송곳니 만드는 유전자가 어떻게 돼버린 거다? 꺼져버린 거야. 네. 유전자 검사를 하면 집돼지한테도 송곳니 만드는 유전자 있어. 근데 그게 작동을 안 해. 꺼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송곳니를 안 만드는. 코끼리도 그래요. 자, 왜 그럴까요? 봅시다. 바로 그 송곳니를 만드는 유전자군. 송곳니를 만드는 유전자가 딱 이거 한 개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유전자군, 유전자의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유전자들이 다 꺼져버리면 송곳니를 못 만드는 코끼리가 돼. 예. 네. 유전자군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왜? 뭐 때문에? 외부적 환경이 변했을까요? 아니요. 외부적 환경은 안 변했어. 그 코끼리 가족들이 사는 그 서식지는 꼭 같은데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도 외부적 환경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송곳니를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왜 꺼졌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다 자꾸 왜 하고 질문 자꾸 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그때 와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아는 것이 뭐가 된다? 힘이 된다.
자, 유전자 군이 바뀌었다. 왜 바뀌었을까? 왜 코끼리의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버렸을까? 자, 1980년대는 100만 마리에 이르던 아프리카 코끼리는 현재 40만 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와, 3분의 2가 다 죽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에, 상아 때문에요. 이 상아 비싸거든요. 근데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게 뭐예요? 내전이에요, 내전. 내전. 내전은 어떻게 일어날까? 예, 네.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여러분, 한국도 좌파, 우파가 있죠, 그렇죠? 모든 나라가 다 좌파, 우파가 있어요. 예. 네. 근데 그 좌파, 우파가 더 어떻게 되면, 싸움이 격심해지면 결국 무기 들고 서로 죽이게 돼. 그래서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기네들끼리 싸워. 그럼 미국도 내전해서야 안 했어요. 예, 네. 남하고 북하고 나뉘어가지고, 남쪽에서는 뭐예요? 노예가 필요하다. 북쪽에서는 뭐예요? 노예는, 남쪽에는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근데 북쪽에는 날씨가 추워서 농사는 잘 안 돼. 그러니까 북쪽에는 뭐가 많아? 공장이 많아. 근데 공장이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노동자들이 필요해. 그래서 북쪽에서는 저 남쪽에 흑인 노예가 뭐예요? 북쪽으로 올라와서 살면 공장이 잘 돌아가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싸워요. 미국도, 영국도 싸워서 내전했어요, 안 했어요? 예, 네, 뭐, 공화파, 왕정파, 이래가지고 막, 30년, 100년씩 싸우고. 사람들은 싸우다가 볼일 다 봐. 그렇죠? 암도 나중에 보면 뭐 하다가 생긴 거요? 싸우고 속상하다가 생긴 거요. 그 사람이 이래요. 자, 그래서 비싼 값에 팔리는 상아를 얻기 위해 밀렵이 자행되었기 때문에 코끼리가 숫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상아가 없는 코끼리는 학살을 피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 코끼리는 가족 단위로 댕깁니다. 그렇죠? 이 동네 댕겨. 댕기는데 이제 그 이 밀렵꾼들이 좋아하는 코끼리는 어떤 코끼리가 좋아요? 상아가 커야 돼. 네. 상아 조그만해 봐야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총소리가 빵! 났는데, 코끼리 때 놀래가지고 다 도망갔어. 도망가서 나중에 모여서 보니까 누가 없어요? 상아가 제일 큰 수컷 코끼리가, 예. 네.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자리로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코끼리가 쓰러져 있고 상아를 사람들이 잘라갔어. 그럼 코끼리들이 생각을 해요. 뭐가 크면 죽는구나? 상아가 크면 죽는구나. 그러면 이제 자기들은 이미 상아가 다 있어. 그러면 여러분, 엄마 코끼리는 뭐라고 생각할까? 앞으로 태어나는 내 새끼들은 뭐가 없었으면 좋겠다.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 새끼들은 안 죽지. 내면적.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특히, 이 암과 자가 면역성 질병, 이 우울증, 이런 병에서는 내면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기로 선택하느냐. 그 선택이. 외부적 환경도 잘 선택하는 거 좋지만은, 실제로 우리 유전자에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선택은 무선적 선택이다? 내면의 선택이에요. 내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그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살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유전자의 변질에도 중요하고 회복에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변한다. 자, 유전자는 변한다. 변하는 것은 선택에 따랐다. 그럼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환경을 선택할 것이다. 환경에는 외부적 환경이 있고 내면의 환경이 있다.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은 어떻게 먹을 것이냐? 어떤 식생활을 선택할 것이냐.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기로 선택할 것인가? 안 하기로 선택할 것. 모든 선택들이 다 여러분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병원 치료보다는 뉴스타트를 하기로 선택하실 거예요. 이 선택은 정말, 저는 여러분 보면요, 제 마음에는 그냥 환자분들이 아니고 동지들 같아. 네. 저는, 여러분, 우리 의과대학 동기생들한테는, 의사들한테는 제가 어떤 취급을 받는 줄 아세요? 이상한 놈이야. 이름도 이상구야. 이상한 의사야. 왜 남, 다른 의사들 다 하는 대로 그렇게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병원 치료를 하시다가, 뉴 스타트를 선택. 어떤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병원에는 나는 안 간다. 사실 의사들 중에도 그런 의사들이 꽤 있어요. 자기가 의사로서 일을 하고 환자를 치료하고 있지만, 나는 절대로 항암 치료 안 받을 거야. 그런 의사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병원 그 항암 치료를 받고 그 부작용으로 그렇게 환자들이, 이제, 고통을 받다가, 이제, 끝이 나는 그런 경우를 의사들은 너무나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통계를 내봐도,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다. 그러면, 항암 치료를 하느냐, 하지 않고 그냥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그냥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그런 거를 소위 자연수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래서 어떤 실험, 어떤 그 통계 결과를 보면,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그냥 치료 아무것도 하는 사람들보다 그 자연 수명보다 치료를 했기 때문에 더 수명이 어떻게 짧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한 통계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두면은 어떻게 아무 부작용은 없잖아. 맞죠? 그래서 수술 후유증, 우선 특히 방사선 치료 후유증, 항암 후유증들이 그게 참 나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공기를 마시느냐, 물을 규칙적으로 충분히 마셔주느냐, 안 마셔주느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다 선택이에요, 알고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도, 이 좋은 선택은요, 매일매일 좋은 선택을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쉽지 않은 선택을 매일매일 하고 살아야만 되게 돼 있어. 참. 그냥 널브러져서 맨날 처먹고, 잠이나 자고, 술 마시고. 이러면은, 그런 선택을 하면 병 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의 방향, 과연 외부적 선택이야 쉽죠, 그렇죠? 그거는 좋고 나쁘고가 딱 누구나 알아요. 그러나 이 내면적 선택에 여기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면의 선택을 잘하면 외부적 선택, 외부적 환경보다도 내면의 환경에 환경이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이렇습니다. 해보시면. 쌍둥이에요. 쌍둥이도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란 말은 두 쌍둥이가 다 뭐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유전자 똑같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 보면 전혀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라도 점점 살아갈수록 어떻게 달라져요. 그래서 어릴 때는 꼭 같은 쌍둥이가 30이 되면 다른 사람 같아요. 네. 그건 뭐예요? 살아가면서 각 쌍둥이들이라고 해서 두 쌍둥이가 항상 꼭 같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잖아. 이 쌍둥이는 이렇게 선택했고 저 쌍둥이는 저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따라서 점점 같은 유전자를 조금씩 다 변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쌍둥이도 달라져요. 자, 지금 이 태어날 때는 꼭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던 이 두 여자아이가 지금 심한 우울증이 걸렸어요, 얘가. 우울증 걸린 지가 1년이 됐어요. 얘들이 지금 7살인데, 왜 우울증이 걸렸냐면, 얘는 씩씩해. 그렇죠? 유전자는 시작할 때는 꼭 같았다니까요. 그러면, 자, 얘들, 이 쌍둥이들이 같은 방에서 자고,
옷도 같은 옷을 입고, 예. 네. 엄마도 한 엄마가 해주는 꼭 같은 음식 먹고, 꼭 같은 공기 마시고, 외부적인 환경으로는 꼭 같아요, 안 같아요? 꼭 같아요. 근데 유전자가 달라졌어. 예, 엔도르핀 유전자는 꺼져버렸어. 세로토닌 유전자는 꺼져버렸어. 그러면, 외부적 유전자는 동일해. 그렇다면, 무슨 환경이 달라서 이렇게 됐을까? 네, 내면의 환경이 달라서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면, 내면의 환경이란 것은 내가 하는, 그렇죠. 내 마음 속에 담은 어떤 생각이야. 생각. 자, 1년 전에, 예, 네, 6살 때까지는, 그때까지도 분별하기 힘들 정도로 얘 둘이 똑같았어. 근데 1년 전에 엄마가 심한 감기 몸살을 앓은 거야. 그래서 한 2주 동안 얘들을 돌봐주지 못했어. 그때부터 저 우울증 걸린 애는 조금 이상한 거야. 그게, 그 내면의 생각이, 다른 생각이 든 거야. 그 두 쌍둥이가 생각이 달라진 거야. 저쪽 쌍둥이는 어떻게 생각할게? 아, 우리 엄마는 우리를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왜? 아침밥도 못 해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 우리 엄마는 그냥 우리를 사랑하는 척 했구나. 근데 이쪽 건강한 애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는 우리 사랑해. 근데 지금, 아침밥도 못 해주고 우리 잘 못 돌봐주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지금 아프잖아. 그렇게 생각했고. 저 우울증 걸린 애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네. 그리고 지금은 뭘 부리고 있다? 꾀병 부리고 있다. 자, 이거를 한마디로 딱 하면 무슨 생각, 무슨 생각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쪽에 건강한 애는 긍정적이야. 있는 그대로. 저쪽에는 뭐예요? 꼬아서 생각해. 부정적으로. 그래서 내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어떤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해서 담을 것이냐. 아니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뭐예요? 제일 나쁜 쪽을 선택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을 것이냐. 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속, 뭐라 그래요? 속? 속상해. 속상해 죽겠어. 속상해 죽겠다. 그 말은 이제 엔도르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왜 우울증 걸려요?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지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내 마음이란 그릇 속에 담으면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 자, 그러나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나는 우리 엄마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엄마라고 생각해.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 엔돌핀이 나와. 우리 엄마가 최고야. 선택.
내면의 환경의 선택. 이게 유전자에 확실하게 영향을 미쳐요. 예. 이거를 알아야 돼. 지금 현대의학의 치료는 이 부분을, 내면의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이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왜 긍정적 생각과 부정적 생각이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다를까?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내면의 환경이 미칠까?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뉴 스타트, 새로운 출발을 내가 하겠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 되도록 돼야 돼요? 나는 지금부터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긍정적인 생각만을 뭐예요? 담는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이 우울증이 나을까? 어떻게 돼야 우울증이 나아요? 생각이 변해야 돼요. 생각 때문에 병이 생겼는데 유전자 꺼지고. 이게 안 변하면 유전자 꺼진 게 다시 켜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T세포 유전자들도 지금 꺼져가지고 암세포를 못 죽이고 있는데, 그것은 뭐 때문일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얘는 생각이 변하려면 어떻게 돼야 생각이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제가 우울증으로 참 고생했어요. 저는 뭐 수많은 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몸이 굉장히 약했었어요. 그 제가 1988년에 KBS TV에 처음 나와서 강의를 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니나 잘해라 그랬어요. 왜? 강의하는 걸 보니까 바람 불면 뭐예요? 날아갈 것 같아. 홀쭉해가지고, 그때는 뚱뚱이 홀쭉이 뭐, 그랬어요. 전 홀쭉이었어.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소원이 살 좀 찌는 거야. 근데 이제는 살 찔까봐 겁나. 더 이상 찌면 안 돼. 아시겠죠? 그렇게 건강해져. 그렇게 15가지 병이 있었는데, 천식 있었죠. 역류성 식도염 있었죠. 탈모증, 머리털 자꾸 빠지고, 다 하면 15가지 병이에요. 그래서 맨날 약 먹고 살았어. 의사가. 그런데 의사로서 내가 약 먹는다고 해서 그 병이 이 약 먹는 것 때문에 낫는다, 안 낫는다? 안 낫는다는 걸 제가 의사니까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 증세 치료제야. 이거를 근본적으로 낫게 할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왜 몰랐게? 그렇죠. 의과대학에서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부터 생긴다.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라고 배우지를 뭐예요?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왜 이 병이 생긴 줄 몰라. 내가 왜 천식 환자가 됐는지 몰라요. 천식 환자가 된다는 것도 유전자예요, 알고 보면. 천식이라는 병은 알레르기성 질병입니다. 알레르기성 질병이란 것은 무슨 질병이냐 하면, 내 몸 속에 면역력이,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몸 밖에서 나쁜 먼지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면역력이, 내 몸 안에 면역력이 강하면, 어떻게 해요?
당당해. 들어오고, 들어오려면 들어와. 아무리 나쁜 게 들어와도 들어오면, 몸속에 들어오면 면역세포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죽여버리면 돼. 그래서 뭐 그렇게 예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알레르기성 질병은 과민성 질병이에요. 그 과민해진 이유가 뭐라? 내 면역력이, 저항력이 어떻게 약화되면 그래요. 저항력이 약화되면 몸 바깥에서 뭐 먼지가 많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막 이 안에서 이거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 안 돼, 이거. 그래가지고 과잉 반응을 하는 게요. 그래서 이제 재채기 하고 기침하고 나중에 그래도 들어오면 어떻게 돼? 기관지를 수축시켜 버려. 너무 많이 들어오지 말라고. 그게 과잉 반응이야.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면역력이 아주 강해지니까 나쁜 거 들어와도 과민하게 반응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알레르기가 낫는 거예요. 전식이 그래서 낫는 거예요. 뉴스타트 해서 선택을 올바로 하고 점점 그 결과로 유전자가 꺼졌던 것이 켜지고, 그러면서 내 면역력이 다시 회복이 되면, 그러면 전식은 깨끗이 없어져. 모든 게 그래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거든요. 왜 전식이 생기는지. 그 당시는 T세포가 뭔지도 몰랐을 때고. 더군다나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전식 걸린 이유가 뭐게? 더럽게 운이 나빠서 걸린 거예요. 그 운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의사들도 다 약을 먹었는데 이제는 뭐요? 약 먹는다고 해서 유전자가 회복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유전자를 회복시키면 모든 병이 낫는구나. 유전자는 무엇에 달려 있구나? 예, 선택에 달려 있구나. 그래서 나는 뉴스타트를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병 다 나버렸어. 그리고 여러분 이제 5월 달 되면 이제 지금 2월이죠. 2, 3, 4. 3개월만 지나면 80이야. 근데 80이라도 뭐요? 중중해. 그렇잖아요? 그 이렇게 이상구라는 사람이 80에도 이렇게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고, 예. 이 길을 그 꿈도 못 꿨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뉴 스타트의 새로운 희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왜 우울증에 시달렸냐면, 어릴 때 우리가 아주 힘들게 살았어요, 부산에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7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먹여 살리려고 우리 어머니 고생했어요. 국제시장 알죠? 국제시장에 새벽에 가가지고 여러 그 뭐 칫솔 뭐 머리빗 뭐 치약 뭐 이런 거 잡다한 거 그거를 새벽에 가면 막 싸게 준대요.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그거를 보따리에 보재기에 싸가지고 이고 댕기면서. 집집마다 이고 댕기면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그래서 그때 그런 사람을 보따리 장사라고 그랬어.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보따리 장사를 하셨어요. 그 보따리 장사하면 여러분 새벽에 일찍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때는 버스도 없고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집에도 빨리도 올 수도 없고,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했다?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마음속에 생각을 잘못 가지면 유전자 다 꺼져버려. 엄마가 나를 버렸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 엄마는 나를 팽개치고 새벽에 나가지고 언제 나갔는지도 몰라. 그럼 밤에는 언제 들어왔는지도 몰라. 그런데 어느 날 밤, 제가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고, 우리 어머니도 내가 우울증에 걸린 줄도 몰랐어. 그렇게 살았어. 여러분. 그 유전자 다 꺼졌지. 그런데 어느 날 밤, 여러분. 제가 이제 너무 자다가 이불을 찼어. 그러니까 춥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 춥다. 이불을 좀 끌어당겨서 다시 덮고 자야 되는데, 또, 근데 너무 잠이 쏟아져서 그럴 수는, 그러기는 싫고, 그래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꿈에 누가 이불을 쫙 당겨서 저를 덮어주는 거예요. 아, 따뜻하다. 아, 참 좋은 꿈이다.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딱 덮어주더니, 누군가가 제 머리를 어떻게, 쓰다듬어. 그 누구요? 꿈이 아니었어. 근데 저는 꿈인 줄 알았어. 뭐, 막, 너무 졸려서 자고 있으니까, 그 꿈꾸는 걸로 나는 생각을 한 거야. 저는 제 생각에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 좋다. 좋다. 왜 좋다고 그랬어? 엔돌핀이 나오니까. 왜 엔돌핀이 나와요? 꿈이 너무너무 좋아. 아, 좋다.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머리를 쓰다듬던 손이 뺨으로 이렇게 쓰다듬던. 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만져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흐느낀 소리가. 그러더니 이쪽 볼에 끝에 뭐가 떨어졌어. 우리 어머니가 저를 들여다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너무너무 불쌍하다 이거지. 뜨끔. 그래서 번쩍 눈을 떴어요. 깜깜해서 어머니는 내가 깼는지 안 깼는지 몰라. 어머니야. 어머니가 저를 만지면서 그러면 와,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딱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될까? 유전자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걸 화들짝이라고 그래. 꺼져 있던 유전자들이 화들짝, 엄마가 나를 사랑하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도 너무너무 졸려서 자버렸어.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엄마는 벌써 나가고 없어. 그 다음날부터 뭐요? 신나게 안 나게.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생각의 변화. 그 유전자 다 켜버렸어. 우울증이 싹 없어진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것도 몰라. 아들이 우울증에 걸렸었는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서 방학 때 우리 어머니와 둘이서 이렇게 있을 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때 참 힘들었지. 내면에, 그렇죠? 생각이 바뀌면 유전자가 확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나는 지금부터 내 속에,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그렇죠? 더 긍정적인 생각을 담기로 내가 결심하시기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이제는 어떤 순간에도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적인 선택 다 들어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박수 짝짝 쳤다고 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어오지는 않아요. 언제든지 또 들어와요.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때까지는 들어오면 여러분이 환영했어요. 들어오는 쪽쪽 어떻게? 받아들였어. 뉴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를 뭐예요? 말아야 돼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선택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부해야지. 나는 거부야. 이 거부를 잘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거부가 안 돼, 해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자같이 거부해야 돼. 아시겠죠? 그럼 박사님, 악착같이 거부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그런 건 다음 강의에 계속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악착같이 거부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양보하면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내 유전자 다 꺼버려요. 아시겠죠? 자, 거부하자. 그렇죠? 어떻게 거부하자? 악착같이 거부하자. 그래서 이 정말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악착같이 선택해야지.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뉴스타트.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도 악착같이 건강한 음식을 먹자. 물도 어떻게? 하루에 8잔 악착같이 마시자. 운동도, 그렇죠? 아침에 스트레칭도 악착같이 하자. 그래서 그렇게 선택이, 좋은 선택이 점점 쌓여가면 여러분의 그 꺼졌던 유전자들이 점점 어떻게 될까? 팍 켜져요. 그러면서 온 몸과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 밝아짐 속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함성을 질러야지. 자, 나 제가 다시 할 테니까. 악착같이 뭐요? 이 함성을 지르는 것이 긍정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긍정을 악착같이 선택하셔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이야!